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걱정거리가 생겨서, 여러분, 이 걱정거리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짱도구 오늘 병원에 갔다 오는 길에 이렇게 우리 짱도구를 이렇게 가방에 이어서 병원에 갔다 오는 길에, 갑자기, 저희 친정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많이 보고 싶어서 엄마 집에 우리 저희 짱도구랑 걸어간다고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 따라 새끼 고양인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고양인 줄 모르고 제가 보기에는 그 아줌마랑 같이 강아지인 줄 알았습니다. 강아지인 줄 알았는데 오늘따라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짱도구가 수술도 그렇고, 악성 종양이 많이 이제 퍼질 대로 다 퍼졌다고 해서 제가 오늘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어서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가 없고, 마음은 많이 아프고, 엄마가 많이 보고 싶고,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이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가는데, 처음에는 강아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 아줌마 따라 온 강아지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고양이 새끼더라고요. 의미를 잃었는가? 저는 처음에 아줌마 고양이라고 아줌마 고양이 아니에요 하니까 아줌마도 아니고 그 주변에 엄마를 찾아주려고 저희 엄마한테도 물어보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제가 저희 짱도구를 여기에 이렇게 해서 저희 짱도구를 저희 집까지 저희 짱도구랑 같이 저희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캔이랑 이렇게 물이랑 이렇게 쭈쭈랑 이렇게 이렇게 캔을 한개 따서 이렇게 지금 주고 있는데,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보자마자 저희 강아지를 보고, 저희 짱도구를 보고, 질투를 하더라고요. 저희 짱도구를 보고, 야에 품에 안겨서 문어구를 하고 저희 짱도구를 쫓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알면은 지금 저는 지금 혼나고 용감입니다. 솔직히 이 일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정말로 요즘에 길냥이들이 새끼를 많이 낳습니다. 길냥이 새끼 5마리 낳은 새끼도 있고 또 새끼를 가진 새끼도 있고 정말로 저 혼자 너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제가 박스에, 집에 있는 박스라면은, 스텐 박스,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스텐 박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서, 저희 짱도구는 빈 깡통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먹이는 것도 저희 짱도구 조심 있게 먹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말로, 마음에 준비를 해라고 그 말까지도 했습니다. 했는데, 또 이런, 또 애미를 잃은 또 고양이를 본 게네. 이렇게 또빈 껍데기를 빨고 있습니다. 저희 빈 캔을 이렇게 또 빨고 있습니다. 자꾸 먹으려고 한다니까는, 그거는, 진통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또, 이 길냥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저는 정말로 저희 남편 몰래 거실에서 이렇게 이 애기를 이렇게 캔을 따가지고 먹이고 있습니다. 집에 박스라는 거,
이 스텐 박스밖에 없는데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정말로 이 지금 태풍도 오고 이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한데 지금 새끼 다섯 마리나 많이 컸습니다. 많이 크고 잘 있습니다. 잘 있고 제가 바람이 불 때나 제가 급하게 뛰어갑니다. 혹시나 애들한테 혹시나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뛰어가고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 아이를 아무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저희 짱도구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빈 깐통을 저렇게 들고 저렇게 먹으려고 합니다.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제 종양이 퍼질 대로 다 퍼졌다고 하는데 수술을 시켜보려고 오늘 상담까지도 다 했습니다. 상담까지도 했는데 수술을 해도 종양이 자라고 출혈이 심한 거를 어떻게 보고 있겠냐고 말씀을 선생님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더라고. 일리가 있고 울기만 계속 울었습니다. 우니까 선생님과 간호사 화장지로 제 눈물을 닦으라고 주십니다. 이렇게 눈이 똘똘한 아기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엄마 집에서 한 꼬수 차인데 이렇게 한쪽 팔에는 이렇게 저희 짱도구를 넣어서 이렇게 밑에 타월로 이렇게 해서 제가 팔에 이렇게 안고 왔습니다. 이 아이도 보듬고 왔습니다. 정말로 생명이라서 제 몸도 제 팔이랑 아팠지만은 생명인데 폼 안에서 엄마 찾아 많이 우는 모습을 보고 일단은 저희 집에 데리고 왔는데 저희 집에는 밖에서 길랑이 밥 주는 거는 허락하는데 집에서 키우는 거는 저희 남편이 허락을 못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도 이 아이를 키우려면은 또 많은 또 준비물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 짱도구도 지금 이래 많이 아픈데 이 아이까지 정말로 나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은 저희 남편이 보지 않았는데 조금 있으면은 저희 남편이 보면은 황당할 겁니다. 정말로 너무 이쁘지요. 너무 이쁘지요. 정말로 이쁘지요. 생명인데 이 생명을 여러분 이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저는 자꾸 이렇게 무거운 짐을 저에게 이렇게 지게 하는지 정말로 많이 힘드네요. 많이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좀 해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판단을 좀 내려주십시오. 정말로 예쁘지요. 예쁘지요. 우리 짱도구는 이제 잘해주는 길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종양은 퍼진 대로 이제 다 퍼졌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노란 장미님, 팥종비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몰랐습니다. 정말로 애들 위해서 열심히 애들 굶기지 않고 먹이겠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우리 장덕우 병원비에 조금 보태라고 팥동빈이 노란장미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몰랐습니다. 팥동빈님 노란장미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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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 보세요. 이 아이 어떻게 했으면 정말로 참 막막합니다. 막막합니다. 저희 남편이 알면은 정말로 이용감입니다. 이제는 여기는 아파트라서 키우지 못하고 길에서 그래도 저희 집에 이렇게 캔이랑 쭈쭈랑 사로가 있으니까 이렇게 데려와서 먹이니까는 그렇지만 이렇게 밤에 이제 계속 이제 엄마 찾아서 이제 울어젖힐 건데 제 품에 안길 때는 울지를 않더라고요. 정말 이쁘지요, 여러분. 여러분 이쁘지요. 노란장미님, 팥종비님 감사합니다 해. 응? 감사합니다 해. 야 아가, 아가네도 감사합니다 하고. 야 도구, 장도구, 장도구. 장도구, 장도구, 도구야. 혜진이님 케바, 혜진이님 케바, 혜진이님 케바. 응? 도구가 보지 않네요. 정말로 노란 장미님, 팥종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한 생명이라도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병원 갔다 왔습니다. 오늘 병원 갔다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병원 가는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 약은 제가 안 먹으면 안 되는 약이라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쁘지요? 여러분, 이제 먹었으니까 이제 애가 이제 너무 엄마 찾아 삼할 일을 많이 하고 많이 울어서 그러는가. 이렇게 조용하게 있을 때는 저희 남편이 괜찮은데 많이 울 때는 저희 남편이 뭐라 하는데 낮에는 괜찮은데 저희 남편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이제 막막합니다. 이 아이를 키우려고 해도 준비가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저희 장보고가 지금 아픈 관계에 아픈 관계인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막막합니다, 여러분. 애가 이제 먹고 이제 자네요. 여러분, 항상 저를 이렇게 많이 부족한데 많은 응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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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정말로 태풍 피해 없으시고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노란 장미님, 팥빙빙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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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